고! 찾아! 여기는 파주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철탑 부위가 부분이 말레이시아교라고 이름도 참 특이하네요. 말레이시아교라고 그런 이름의 다리가 있네요. 여기는 작년이죠. 작년에 파주 연쇄살인범 이기영의 희생자 최모 씨 시신이 유기됐을 거라고 예상되는 지점을 제가 오늘 수색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그제 꿈에서 참 희한하게도 제가 여기서 그 최모 씨를 발견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오후에 한번 와서 저 밑에 한 2km 하류에 램프 A교라는 부근을 수색을 했는데 그쪽은 경찰이다 먼저 파헤쳤고 포크레인으로 파헤쳤더라고. 그런데 찾지를 못했고 여기가 지금 이제 2km 상류 말레이시아 교 부근인데요. 오늘 제가 오토랑 또 200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 부근을 이렇게 전체 지금 찾아 이렇게 한번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경이 계속해서 거짓말로 여기다 저기다 시신 유기 장소를 지금 여러 차례 지금 번복을 하고 있고, 또 경찰이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굴삭기라든가 장비를 동원해서 수색을 했고, 또 수색견들도 참여를 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매장을 했다고 쳤을 때는 정말 찾기가 200이야 200이 정말 오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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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투 200이야 오투야 히야. 정말 매장을 해버렸을 경우는 육안으로도 식별도 안 되고 드론으로도 안 되고 결국에는 사람이 개를 데리고 직접 들어가서 이 험한 곳을 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저쪽부터 왔는데 이걸 다 지금 뚫고 왔어요. 지금 근데 여기가 8월달이라고 했을 때 이제 쳤을 때 8월달에는 숯불이 우거져 가지고 감히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숯불이 숨이 죽었을 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뭐 이렇게 또 거기다가 또 이경이 정말로 유기를 했는지 매장을 했는지 또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도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생존자 찾기는 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지만 또 사망자도 찾기도 수월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주 이 파주 토박이인 이기영이 어딘지도 모를 정말 이 지리에 아주 익숙한 친구거든요. 자기 토박이고 그다음 더군다나 이기영이 이 부근에서 공사를 했다고 해요. 저 말레이시아 근처에서 배수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쪽 지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이기영이 감추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감췄을지 그걸 찾아낸다는 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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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고 또 우리 우투가 또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지금 현장에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좀 힘든 일이지만 뭐 최선을 다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찾고 있고 여기가 만약에 풀이 우거진 여름에는 도저히 수색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시야도 확보가 되고 또 위험 요소도 없지만 여름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기가 시야 확보도 안 되고 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이게 풀들이 다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아주 최적기긴 한데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와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어제 그제 한번 왔었고 오늘 두 번째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다시 또 말레이시아교 상류 쪽으로 저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또 수색을 진행할 거고요. 뭐그외 특이사항은 저쪽에 여행용 가방 큰게 아주 새거
라떼를 보면은 아주 깨끗해요. 근데 그 새 거를 제가 발견을 해서 안에 여러분들 뭐 도저히 지금 시간이 뭐 너무 많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추적이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또 시신이 발견돼야만이 공소 유지가 쉬운데 시신 발견 안 되면 공소 유지가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긴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인간적으로 시신을 찾아서 꼭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드리는 게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저는 쭉 지금 좀 길이 없는 곳이지만 숲을 뚫고 올라가서 말레이시아 그 상류 저 위쪽에 다시 저쪽으로 수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그 안타까운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꼭 우리 그 발견이 돼서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뿐입니다.